이러면 교합이 망가지죠.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안녕하세요. 가이치과 교정과 원장 손유기입니다. 오늘은 진짜로 되는 비수술 특교정, 비수술 위턱 확장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교정치과에 있어서는 평범한 악궁 확장장치인 슈바르츠 타입 어플라이언스나 쿼드 헬릭스 같은 장치를 떠올립니다. 이 장치는 지금 보면 치아 머리에만 확장력을 가해가지고 치아 머리를 바깥쪽으로 경사이동시켜서 이제 악궁의 폭을 넓히는 장치인데요. 이제 흔히 뭐 보면은 이제 비발치 교정을 선호하는 교정과 원장님이나 또는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발치 교정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투명 교정이나 인비즈라인을 주로 쓰는 교정과 선생님들이 발치 교정을 피하기 위해서 비발치 교정을 택했고 그 방법 중에 하나인 악궁 확장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멘트들을 많이 보는데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원래 악궁 확장은 발치 교정을 피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평범한 악궁 확장 장치는 원래 어금니의 치축이 안으로 쓰러진 경우, 어금니의 치축이 안으로 쓰러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어금니에 있는 교합 평면도 안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안으로 쓰러지게 되면 바깥쪽 교합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안쪽 교합이 뜨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 치아머리에 확장력을 가해서 어금니의 치축을 바로 세워줍니다. 직립. 여기도 쓰러진 어금니의 치축을 바로 세우면 직립. 그러면 안으로 쓰러졌던 교합 평면도 정상화가 되죠. 이렇게 되어서 안팎의 교합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쓰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요. 그 과정에서 약간씩 빈 공간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발치 교정 대신에 빈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악궁 확장을 쓴다. 만약에 그러면 어금니 치축이 바로 서 있는데 이거를 무리하게 바깥쪽 경사를 시키게 되면 교합 평면도 바깥쪽으로 경사지게 되는데 이러면 교합이 망가지죠.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뭔 말을 그리 흠하게 하냐. 네, 윌슨 망곡이라는 게 있어요. 윌슨 망곡. 윌슨 망곡이 뭐냐면 좌우 어금니의 교합 평면을 연결한 곡선을 말합니다. 이 윌슨 망곡이 심하게 안으로 쓰러져 있을 때 어금니 치축을 바로 세워서 윌슨 망곡을 정상화시켜서 어금니의 바깥쪽 교합과 안쪽 교합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악궁 확장 장치를 마구 쓰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요. 네, 어금니 치축이 바로 서 있을 때 안으로 쓰러진 것이 아니라 바로 서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악궁을 넓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치아 머리뿐만 아니라 치아 뿌리도 바깥쪽으로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치아 뿌리는 뼈 속에 묻혀 있고 뼈에 종속된 개념이죠. 결국은 턱뼈를 넓혀야지만 어금니의 치축을 훼손하지 않고 팽하게 이동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턱뼈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수술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RP라고 반지 4개 끼고 잭스크루라고 해서 돌리는 나사하고 연결된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 플러스 미니스크루를 4개 심어가지고 수술 없이도 위턱뼈를 벌릴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MARPE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을 쓰게 되면 대략 20대 중후반까지 70 내지 80%의 성공률을 보인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물론 아래 턱뼈는 아직도 수술을 하고 턱뼈를 넓혀야 됩니다만은. 단, 주걱턱인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래가 주걱턱이 되어서 자꾸 앞으로 나올수록 넓은 아래턱과 좁은 위턱이 만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말 위턱을 넓혀야 됩니다. 이때 바로 비수술 위턱 확장술인 MARPE를 쓰게 된다는 거죠. 성공적으로 치료한 비수술 위턱 확장술의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MARPE를 이용했고요. 대략 20대 중반 여성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주걱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신마취하고 턱수술하는 거 없이 입천장에 미니스크루 4개 심어서 MARPE로 위턱을 확장시킨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면 앞니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죠. 바로 앞니 사이에 틈이 위턱이 성공적으로 벌어졌다는 증거고요. 앞니 사이에 틈은 추후에 브라켓 교정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닫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팩트라든가 교정학 교과서 원칙에 어긋나는 얘기들을 함부로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교정이 돼서 잘 모르는 일반 대중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교정 치료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위기의식에서 유튜브를 찍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과학적 팩트, 교과서적인 원칙에 충실한 그런 교정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계속 보내겠습니다.